홍익인간 7만 영역사 71 단군조선 단군조선 연대기 24 단군왕검 단군왕검의 역사 도산의 도산의 4040우가 시수 시수의 성공하다 도산의에서 단군조선이 지난 태자부로로부터 전국 전국이 부여한 천상왕권 천상왕권을 증명하는 증거물인 천부왕인 천부왕인과 깊이와 멀기를 재는 자적인 진침 진침과 오행시수법 오행시수법이 담긴 금간옥첩 김간옥첩이라 불리는 황구종 황구종을 전수받은 4040우는 시산치수 시산치수에 관한 전권 전권을 부여받아 구주사악 구주사악에 걸쳐있던 공수를 본격적으로 다스리기 시작하였다. 서기 전 2288년에 발행하여 서기 전 2267년까지 22년간 중원 중원 땅 동서남북의 사악사악사이에 걸쳐 마무리되지 않던 대공수를 4040우가 천상왕권 천상왕권을 상징하는 천부왕인으로서 필요한 인력과 장기를 동원하여 부역을 실시함으로써 22년간이나 끝나지 않던 공수를 마무리하게 되었던 것이다. 호구산에서 양산과 기산을 거쳐 태원을 지나 태악산을 거치고 다시 황하를 거쳐 제수를 넘어 태산을 거쳐 회대 지역을 지나 경산과 경산을 거치고 화산을 지나 황하상류에 걸쳐 그 사이에 있는 중원 땅인 기주 연주주 청주 서주 양주 경주 양주 옹주 예주 등 구주 가문에 빠져있던 것을 4040우가 산을 다스리고 물기를 다스려 백성들이 다시 자리를 잡고 살 수 있도록 마련하였다. 4040우가 다스린 물기는 모두 국외의 강강이 되는데 흡수 위수 약수 황하 제수 회수 장강 한수 낙수이다. 흡수는 삼위산을 거쳐 흐르는 강이고 위수는 섬석성 함양 부근을 흐르는 강이며 약수는 감숙성의 함녀산을 경유하고 낙수는 하남성 낙양을 지나 언사를 지나 황하로 흘러드는 강이다. 이리하여 우우는 태자부로의 가르침에 따라 정성을 다하여 중원이 근래에 있는 산과 강을 잘 다스려 결국 22년간 지속된 공수를 마무리하였던 것이며 이에 우우는 시수의 공공으로 신망을 얻어 백성들이 많이 따르게 되었고 시수에 동참하였던 무리들의 맹목적인 충성으로 인하여 하나라 왕조가 생기게 된 것이다. 4040우가 시수를 마무리하고서 순임금에게 임무를 완수하였음을 보고하였으며 순임금은 도산의 이후 5년 차인 서기 전 2262년에 산동반도의 남쪽에 위치한 가한성에 행차한 단군조선이 지난 태자부로께 시수에 성공하였음을 보고하였던 것이다. 4040우가 남학 경산구로봉의 시수기념부로공덕비를 세우다. 서기 전 2267년 이후 시수에 성공한 우우는 공수의 최대 중심지가 되는 양자강의 남쪽에 위치한 경산이 구로봉 정상의 구행으로 모두 77자를 새긴 시수기념공덕비를 세웠다. 길을 세운 때는 서기 전 2262년경에서 서기 전 2247년 사이라 추정된다. 원래의 시수기념공덕비의 기문은 과부문자 문자로 되어 있는데 명나라 시대 사람인 양신이 번역한 성문이 있어 그것을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임금께서 여러 좌우의 대신들에게 말씀한 바대로 물이 차섬이 되어버린 모든 곳을 돌아다니고 새와 짐승들이 드나드는 곳에 오르기도 하였도다. 온몸으로 직접 공수를 체험하면서 밖에 펴일으켰도다. 오랫동안 돌아다니며 집을 잊었고 악록산을 늘 삼아 만들기도 하고 부수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마음은 심히 새롭게 되지 못하였도다.
마음의 형성을 구하기 위하여 화태경으로 갔으나 산마루는 트였으되 이는 이루어지지 않고 수퇴하였도다. 신신에게 제사올리기에 힘쓰니 막힌 것과 어두움이 지고 남북의 엄남이 거쳐지고 옷가지가 갖추어지고 먹을 것이 마련되었도다. 온 나라가 평안하고 백성들이 춤추는 시대여 영원하여라. 양신욱이 성문 승제일자이 옥좌경주제여 등조수지문 참신 공유이명하리 금구여망가수 강록정지영영 절심망불진왕국형성화 태경종소사수로 여신 운세혼사남북건영의 제10비만국기념찬무영군 미쿠리는 우우의 시주에 관한 고대 중국의 기록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18사리아에는 곤고는 요유임금 내 공수를 막으려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고 그리하여 순순임금은 곤의 아들 우우에게 그를 대신하게 하였다. 우는 노심초사하며 시주에 열중하여 13년 동안이나 집을 떠나 있었으며 때로 자기 집을 지나가는 일이 있어도 들어가지 않았다. 평지를 갈 때는 수레를 타고 강을 건널 때는 배를 타고 진흙길에는 썰매를 타고 산을 오를 때는 나무신을 신고 다니면서 조사하였다. 그리하여 구주에 구개의 물기를 열고 구개의 늪에 제방을 아수해를 막고 구개의 산을 증량했다. 우는 이를 순임금에게 보고하였다. 라고 적고 있다. 중국 측에서는 우우가 세운 시주기념기를 소위 우왕기 우왕기라 하는데 우우는 서기 전 2224년에 하하나라를 세워 왕조 왕조의 시조가 되었는 바 서기 전 2267년 시주 당시 우우는 하나라 왕이 아니라 순임금의 신하로서 사공사공의 벼슬에 있었으므로 우의 시주기념기는 시주에 성공한 후 기념기를 새긴 덫으로서 소위 우왕기라는 말은 잘못된 덫이며 사공사공 우기우기 또는 그냥 우기우기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 우우가 시주기념으로 세웠다는 소위 우기우기에서는 신신에게 제재올리기에 힘써 시주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적고 있는데 이는 우기우기가 우우의 시주기념기 시주기념기이자 특히 신신으로 대입된 태자부로의 공덕공덕을 싱송한 비기가 된다. 즉 여기서 신신은 곧 삼신 삼신의 화신 화신이자 상제 상제인 단군왕범 단군왕범이며 천사 천사태자 부로를 가리키는 것이 된다.